역사는 멈추어 있지 않는다. 어제를 지나 오늘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간 다시 미래라는 시간 속으로 흘러간다. 5천여 년의 우리의 역사는 다만 기록으로 남겨진 시간의 한 조각일 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어제의 나의 모습으로 인해 오늘 나의 모습이 맑게 투영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리의 가문 동네 정씨. 그 빛나는 이름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년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을 것이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인고의 나날 속에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세워졌으며 그것은 오늘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내일의 모습인 것이다. 동네 정씨 2000년 역사. 오늘 그 선현들이 걸어오신 길을 따라가 보자. 동네 정씨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씨의 역사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씨의 기원은 삼국사기 신라시조 박혁교서 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원전 100여 년 전, 당시 경주엔 고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 삼국 간에 흩어져 살며 진한 사로국 육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중 네 번째가 최산 진지촌으로 촌장은 지백호였다. 바로 이 지백호가 우리나라 정씨의 기원인 것이다. 경주 남산과 토암산 사이에서 시작되어 경주시 외동면에 이르는 드넓은 평야 지역일 것으로 추측되는 진지촌은 촌장 지백호에 의해 다스려졌고 그는 진한 오촌장과 상호 협력하여 사로국을 이끌고 있었다. 사로국 내의 모든 공동의 문제는 육촌장이 모두 모여 협의하고 만장일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였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진한 육부족의 하나인 돌산 고호천의 촌장 소벌돌이가 양산 및 나정 곁에 있는 숲 사이를 본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 가보니 말은 간데 없고 다만 큰 알이 있을 뿐이었다. 알을 깨보니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한다. 그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유달리 소산하게 자랐고 육부 사람이 그 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높이 받들었고 때가 이르자 그를 임금으로 삼았다 한다. 이가 바로 신라 건국의 원조 박혁거세인 것이다. 나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한 사로국 육촌장을 모신 양선제가 자리하고 있다. 뛰어난 자질과 재능으로 무리를 이끌며 서로 협력하여 사로국을 다스렸으며 박혁거세를 추대하여 신라 건국의 역사를 이뤄낸 육촌장에게는 개국공신과 봉작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최산 진지촌장 지백호에게는 개명 좌명 공신과 낭랑호의 봉작이 있었다. 유리왕 9년 각 지역에 대한 개명이 이루어지고 그들 후손들에게 성이 내려졌는데 최산 진지촌은 본피부로 바뀌었고 낭랑호 지백호의 사세손 동충에게는 정씨의 성이 사성되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정씨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 뒤 법흥왕 때 낭랑호 지백호에게 문화의 시효가 그리고 태종 무열왕 때에는 감문왕이 추봉되어 정씨는 신라조의 발원함과 동시에 당대 최고의 명문가로서 자리 잡았다. 신라 개국공신의 후예로서 대대로 큰 벼슬과 봉군을 이어온 경주 정씨는 소정면에서도 크게 번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래로 분적되어 관영을 달리한 정씨가 탄생되었다.